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앞으로 여름에 근교로 놀러 갈 때 쓰려고 피크 모자도 주문했어요. 그리고 보이프렌드 핏 블레이저. 완전 시원한 레몬 빛깔, 거의 버터 컬러 색의 슬리비스. 그리고 완전 청량한 컬러감의 슬랙스. 얘도 레몬 컬러감이 조금 더 가미된 슬랙스예요. 엄청 시원한 소재. 원피스. 얘 피팅을 해보고 싶은데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지금 진짜 핑크 컬러랑 레몬 컬러랑 올리브 이런 거에 되게 꽂혀가지고, 짠! 플레이드 패턴이 들어가 있는 핑크 슬랙스예요. 그리고 얘는 조금 짧은 기장의 팬츠예요. 아, 미쳤나봐. 진짜 핑크 팬츠를 몇 개나 산 거지? 얘는 브라 탑인데 나한테 좀 클 것 같아.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블루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 완전 바디 컨셔스한 원피스예요. 그리고 라스트. 이렇게 조직감이 느껴지는 트윌 립넨 팬츠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입으러 가볼게요. 어쨌든 오늘을 시작할 준비를 마저 할 건데요. 이번 봄부터 사용 중인 워너세븐이에요. 워너세븐은 미국에서 선 런칭된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 저는 요즘 토너를 두 번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게 건조한 피부이신 분들에게 토너를 두 번 흡수시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엄청 촉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너세븐의 주 원료는 천연 발효 식초인데 에이지드 비네거라고 불려요. 7년 이상 발효시킨 식초로 만든 정성스러운 스킨케어 제품이래요. 벨벳 리프트는 특히 건조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완전 저한테 딱이죠. 이름처럼 벨벳 텍스처에 에센스가 함유된 크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여름 햇살이 엄청 강해서 피부가 빨리 지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름이 오기 전에 항상 찾게 되는 게 피부에 저자극이면서도 수분감이 좋은 크림이거든요.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Everyday Plump 크림은 쫀득한 크림 제형인데 피부에 흡수시키고 나면 피니싱이 엄청 산뜻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에이지드 비네거 라인은 총 6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텍스처, 점도, 향 모두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세럼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세럼인데 미스트처럼 분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모닝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주문을 한 건데 한국 다녀온 친구가 가져와 줬어요. 귀여워. 나도 이런 굿즈 만들고 싶어. Collect your things. 여기 근데 진짜 룩북 찍기 좋겠다. 봐봐. 여기 뷰가 너무 귀엽게 나와. 얘도 친구가 가져와 준 포스터.
이걸 너무 사고 싶었는데 주문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안 했는데 여기서 까봐야겠다. 와, 좋아. 여기 중간에 물이 있는 것 같아.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굿즈도 사실 이런 거였는데 텍스처가 느껴지는 무언가. 누가 봐도 지우 스타일. 집에 도착을 하고 나면 세안부터 꼭 하는데요. 차가 젤리 클렌저는 엄청 순하고 촉촉한 젤 타입의 클렌저예요. 저는 각질 관리를 위해서 차가 젤리랑 스펀지를 함께 사용해줍니다. 곧바로 스쿠알렌 커들 시트 마스크를 할 거예요. 이 젤리 에센스 점도가 아주 쫀득쫀득해요. 스쿠알렌 성분이 보습감을 꽉 잡아서 가둬놓는데요. 이렇게 팩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고요. 살짝 롤링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시원하게 쿨링된 마스크팩을 꺼냅니다. 에센스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지로 가벼운 롤링을 해주고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줘요. 이렇게 팩을 하면서 칠링을 합니다. 20분 동안 팩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팩을 하는 20분 동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릴 거예요. 제가 또 요즘에 활발하게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카를 찍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나 한 달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쓰던 제품은 손이 안 갈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햇빛에 지친 피부를 가꿔주기 끝! 그때 제가 두 번째로 디자인했던 슬리퍼가 나왔어요. 얘는 올리브 색깔, 그리고 얘는 라즈베리 소르베라는 컬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이 아이는 레몬 버터예요. 진짜 색감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때 제가 두 번째 디자인 그리는 거를 안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보여주려고 일부러 숨겼어요. 두 번째 디자인은 이렇게 생긴 아이였고요. 원래는 제가 저 아이, 지우샌드를 디자인할 때 제일 처음으로 바디를 디자인하고 나서 어떤 굽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바디로 갈지 프로토 샘플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디자인보다도 컬러감에 초점을 뒀고요. 뭐랄까 조금 여름에 말랑말랑하게 귀엽게 그리고 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셀렉을 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레더 원단들 사이에서 고른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샌들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 그대로 퍼 레더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옵션을 브랜드에 이렇게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브랜드에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비건이신 분들은 리얼 레더가 아닌 포 레더로 그대로 똑같은 색깔로 제품을 오더하실 수 있어요. 얘네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작업지시서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이 안쪽 부분에 스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이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스펀지가 들어가서 발등을 이렇게 좀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착화감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서 신었을 때 많이 딱딱한 기분보다는 발등을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 네, 그래서 어디에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에서 저랑 콜라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조금 더 레트로한 무드가 있기 때문에 지오1991이라는 그런 모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1991은 제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오샌드
이 지오샌들도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반짝 프리오더를 한 번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제가 거의 무려 10년여 전에 만들었던 졸업 작품 도시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짠! 제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예요. 여성들이 중세시대에 입었던 코르셋을 입히긴 했지만 그 위에 매니시함을 더해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스큘린한 무드를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작업했던 아이고 제가 마지막 프린트였어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 디자인이었는데 노칼라로 되어 있는 오버핏의 아주 매니시한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숄칼라 수트예요. 이런 느낌? 제가 사실 그림 그리면서 얘를 가장 좋아했어요. 뭔가 이 뒤에 수채화가 퍼뜨려진 이 부분도 딱 제 마음에 들었었고 아 이거 너무 메인으로 하고 싶다 했는데 결국에 만들어진 옷에서는 셀렉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리고 얘도 제가 그리면서 엄청 좋아했던 그림이에요. 뭔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목을 앞으로 뺀 그런 뒷모습이 조금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꼿꼿이 등을 펴고 힙을 뒤로 빼는 그런 느낌과는 정반대잖아요. 제가 상당히 매니시한 거에 꽂혀 있었던 편이었기 때문에 얘도 네, 엄청 마음에 들어 있었던 아이예요. 얘는 진짜 계속 소장하고 싶을 만큼 제가 그린 그림들 중에 이 포즈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파워풀하지 않아요? 딱 보여지는 느낌 자체가? 자라에서 제가 그린 팬츠를 샀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슈즈 디자인을 하면서 아, 다시금 내가 디자인을 정말 즐겼구나, 재밌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물론 회사에서도 너무 일이 재밌고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엄청. 그런데도 아, 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순위로 생각했던 것이어서 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기 시작한 게 거의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지금 벌써 그게 중학교 2학년이면 14살이고 지금이 제가 31이니까 몇 년 전이야? 17년 전이네. 17년 전.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때부터 꿈꿔왔던 거라 더 아쉬운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바이어로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실 바이어도 끝장을 좀 보기는 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바이어라는 업무를 조금 더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히 예전에 내가 디자인만 했을 때보다는 비즈니스라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튼 슈즈 디자인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슈즈 디자인 브이로그, 뭐 회사에서 바이어로 일하는 브이로그를 보시고 패션 디자인으로 진학을 하는 거나 아니면 디자이너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를 다시금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Q&A를 다시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다른 것보다도 딱 패션 디자인 그리고 뭐 패션 바이어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던 분들은 영상 아래에 댓글로 궁금하셨던 거를 써주시고요. 아마도 제 커리어에 대한 그런 Q&A는 6월 말쯤에 릴리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임라인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많이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